이런 국가 간 이제 표준 통화 거래 교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대금의 지불 조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한 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각국들은 뭘 하는 데 쓰느냐 하니까 국세 징수, 그러니까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세금이 징수가 되고 재산세, 부가세 등등이 그 실시간 세금 신고나 이런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통화 속에 이미 세금에 관한 알고리즘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동으로 내가 돈을 쓰면 쓰는 대로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자동으로 모든 세금이 계산되니까 세금이 계산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세금이 또 징수가 됩니다. 실시간 세금 징수가 되니까 굳이 뭐 세금 신고를 한다거나 부가세 신고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화폐 속에 그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각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고 세금 정책이 다르고 통화 정책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속에 각기 다른 형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들어 있으니까 일본에서 발행한 표준 통화와 그리고 한국의 표준 통화 간의 상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방안이 뭐냐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와 그리고 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 통화 SC라고 그럴게. 간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SC하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이게 2세대 이더리움하고도 또 좀 다른 면인데 각 국가별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규칙과 규정을 부과해서 자국이 발행하는 표준 통화에 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는 부가세율이 뭐 10%다. 그러면은 부가세율 10%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죠. 그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중고가 아니고 신상품일 경우죠. 그죠? 그러한 상품 거래에 자동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한 면세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라든가 교육 관련 것들, 병원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죠. 그런 데서 그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별 스마트 컨트랙트 위원회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커미티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운영할 때 이것은 화폐 모듈과 분리시킵니다. 분리.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각국에서 발행한 표준 통화를 여타 국가에 가서 사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중국에서 발행한 표준 통화를 일본에 가서 사용한다더라도 그때는 이 화폐 모듈만 따라가는 거지 스마트 모듈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모듈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출하게 될 때는 일본에서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 모듈이 부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한국에서 작성한 부가세 모듈이 아니라 일본에서 작성한 부가세 모듈이 부착되어서 지불 금액이 결정되도록 이렇게 구성한 것이 국가 간 표준 통화 거래 혹은 교환에 관한 알고리즘,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한데 그 부분은 이제 코딩하면서 하나씩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